은퇴 후 보람찬 삶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요. 꽃길 조성봉사로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며 인생 후반기를 보람차게 지내는 전직 교사가 있습니다. 연중기획 사람, 사람. 오늘은 거리를 꽃단장하는 남자 전영환 씨를 문인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을 심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봉사단체인 푸르미 회원들이 호수공원에 채송화와 베고니아 등 봄꽃을 심고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봉사대원도 열심히 괭이질을 하고 꽃을 심습니다. 36년의 교직 생활을 교장으로 마치고 정년 퇴임한 전영환 씨입니다. 공직에 있다 보니까 국가의 많은 그런 그 혜택도 받았고 해서 봉사를 해서 국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전 씨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중앙 분리대에 꽃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공부했던 초등학교 꽃밭에도 모교와 어린 학생을 사랑하는 그의 정성이 가득 담깁니다. 거리를 화장하는 남자, 고양동 주민들은 전 씨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꽃씨를 뿌리고 손수 가꾼 꽃으로 거리를 꽃길로 단장하기 때문입니다. 전 씨의 꽃길 봉사에 부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대부터 그런 거니까 원등대 아줌마들이 다 좋아하세요. 괭이로 고랑을 파 이랑을 만들면 부인은 꽃씨를 뿌립니다. 부부의 정성으로 마을 빈터와 도로 주변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의 봉사 열정이 회원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꽃길을 가꾼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봉사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전 씨는 교사 시절 스승의 길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를 이어가는 전 씨는 보람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문인수입니다.